정부가 내년 3월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주파수 경매를 앞당기는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했습니다. 또 미세먼지나 지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업무는 무엇인지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시범 운영되는 5세대 이동통신.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. 우선 오는 6월 5G 전용 주파수 경매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고 전용 단말기 개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주파수 공급을 저희가 주파수 경매 이제 올 6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른 주파수 자원 공급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관련해서 저희가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뭐 한 280억 정도 규모로 그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. 국민 삶에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도 강화됩니다. 대표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0% 줄이기 위해 저감 기술 개발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 또 생활 속 국민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생활자문단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과학기술 ICT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해결 문제 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작년 3,800억 원에서 금년에 4,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% 확대하고 19년도 예산 편성에도 획기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성과 위주로 평가해왔던 국가 R&D 시스템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.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초 원천 분야 R&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합 수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.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.